니네 괜찮아? 어 괜찮은데. 맞죠. 어? 누님한테 코피트가 있게. 어 아빠 연락 받고 왔어. 뭐 병원 가야지 테스트하러. 엄마 내 클래스에 누구나 코피트 됐어. 뭐 니네 학교 일찍 끝나서 좋아하는 것 같다 왠지. 어? 누가 코비드 걸렸는지 안 알려주는구나 학교에서. 아 오늘은 우리 어디 가지? 병원. 어 주은이네 반에서 코비드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 그 주은이네 반 학교 친구들 클래스메이트 다 집에 이제 격리 상태에 들어갔고 학교나 정부의 지금은 학교나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 한번 가볼까요? 좋은 기분이 어때? 다행히 주은이는 반에서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또 증상도 없고요.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지금 받아보고 하는 겁니다. 준아 다 왔다. 2시간에 6달러, 4시간 넘어서 10달러. 넣었어? 도대체? 코에 면봉을 그냥 반 이상을 넣었어, 그치? 괜찮았어? 아, 오케이. 지금 안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사는 몇 분 걸렸지 우리? 10분도 안 걸렸지? 사람도 없네. 같은 반 친구를 병원에서 만났어? 어? 지금 다 아이들이 같은 반은 아닌데 하잖아. 아이들이 다 부모님을 따라서 다 병원으로 끌려오고 있네. 테스트 받으러? 어때? 아유, 병원에서 한번 기침하면 의심받아요. 아니, 아까지 막 이렇게. 코가 너무 아팠어? 아니, 간지러워. 간지러웠어? 괜찮을만 했어? 응, 코에. 어때, 참을만 했어? 몰라. Good, good job. Bye bye. 후기를 남겨보자. 지금 검사소 안에는 촬영 금지라 촬영을 못했고요. 가면 이제 시큐리티가 서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응급실에 가면 이제 감소가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거 체크하는 감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냐
어떻게 왔냐 이런 걸 물어봐서 저희는 증상이 없고 지난주 금요일날 클래스메이트가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리도 테스트를 하러 왔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분이 이제 번호표를 줍니다. 번호표를 줘서 이제 어떤 창구에 가면 창구에서 뭐 의료보험 카드가 있느냐 뭐 주소가 어디냐 이런 거 이제 인적사항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봉투를 주고 안내문 같은 거 하나 주고 거기 가지고 이제 뒤편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가서 간호사들이 그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주은아, 코비드 테스트 어땠어? 참을 만해? 어린이가 할 만해? 아니면 어린이가 울 것 같아? 아, 너무 간지러워서 우는 것 같은데. 주은이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나 아빠 알아. 울기 직전? 어때? 내가 막 그냥 막 소리 안 지르고 막 그냥 웃었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막 그냥 울 정도였어. 울 정도였어.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안 울었어 주은이. 그냥 눈물 찔끔? 그 정도? 그치? 아니야? 그냥 두 눈에서 나오는데. 아 그랬어? 많이. 많이 나왔어? 근데 울지는 않았어. 그냥 코에 이렇게 그냥, 뭐가 들어가니까. 그냥 웃었어? 아니 우는 게 아니라 코에 뭐가 들어가니까 눈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온 거야. 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검사는 언제 나올지 이제 이따 읽어봐야 되고 추후에 이제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갑니다. 빠이. 빠이. 지금 병원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 둘째는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첫째는 내일부터 학교에 다시 들어가 복귀할 예정이고요. 우리 둘째는 음성이 나왔더라도 클래스 전체가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공지가 왔고요. 내일부터 다시 첫째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eryone home on time so that you are safe, right? And we all went to get tested. So that's why we had to go home as soon as possible to protect yourself. Yes, ma'am. Wish all of you are doing a fabulous job at. You're listening. And most of us did it yesterday. Happy to see you. Yes. Okay. Good job, everyone!